너무 아쉽네요 진짜. 어 갑자기 제가 한번 던져서 끝났네요. 네. 네. 소리 감사합니다. 아 뭐 오늘 아쉽게 순위 결정전 져서 2등으로 진출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팀이 좀 저력은 있다고 생각해서 어, 8강에서 다전제 준비 잘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시점에서 계속 떠오르는 머릿속에 남는 장면은 뭐예요? 이래로 망해서 상대가 이제 아트록스가 제 성장을 원활하게 시키지 못하려고 우리 정글을 빼먹고 라인에 프리즘을 걸었는데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가서 밀을 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. 지금 제우스 선수가 그 생각하더라고. 근데 좀 그라가스 할 때 이플 이런 것도 좀 쫄보였다?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본인의 플레이들에 대한 그런 생각도. 뭐 마지막 판도 솔직히 밀류 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네. 오늘 1위에 대한 간절함도 좀 컸었는데. 8강 가고 짧게 한 가지 해주시고. 오늘 좀 아쉬운 모습 보여드린 게 너무 저도 너무 아쉽고 지금 월드 와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생각할지 안 나는데 잘 준비해서 그 모습 보여드리고 저희는 아쉽게 지긴 했지만 SK팀 너무 잘해가지고 믿고 있고 DIH팀 그리고 NG 응원합니다. 1위로 파이팅!